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모의해킹을 수행할 때 주의할 점들이 많은데, 그때 이제 사전 협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의해킹이라는 것은 우리 고객사하고 이제 1대1로 어떤 업체, 뭐 1대1이 거의 대부분이죠. 1대1 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실제 이제 인원들도 정해야 하는 것이고, 기간도 정하면서 이제 모의해킹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의해킹을 할때 이제 뭐, 버건팅도 동일하겠지만은 꼭 이게 지켜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지켜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사전 협의를 하고, 모의해킹 할 때, 수행할 때꼭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공격 기법 중에서 제휴 항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웹패킹을 한다고 했을 때 웹패킹 안에는 뭐 주유전문통신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웹패킹에 대한 그런 항목들을 보면은 항상 껴있는 것이 이제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BUF 공격 같은 경우들 아니면 뭐 이렇게 포맷 스트링 공격 등 여러 가지 시스템과 관련된 그런 공격들이 있는데 사실 디도스 공격이나 BUF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서비스에 어떤 가용성을 훼손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항목에 이제 제외를 하곤 해요. 근데 이 디도스 공격이나 BUF 같은 경우는 뒤에서 좀 이야기를 또 하겠지만은 자동 분석 도구에 이런 항목들이 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BUF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라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계속 어떠한 파라미터 값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값들을 이제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집어넣게 돼요. 근데 그 파라미터가 값이 이 시스템에서 받아들이는 것들이 BUF가 실질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시스템에 정지가 될 수가 있어요. 정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DDo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패킷들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수행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잘못 들어갔을 때 실제 가용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서비스 대상으로는 제외를 항목을 꼭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스테이징, 이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꼭 이제 어떤 거냐면은 웹패킹이 또 항목에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점검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후에 실제 범죄자들이 이런 패턴까지도 가서 이제 문제가 발생시키면은 그것도 취약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하면은 테스트 서버 아니면 이제 우리가 스테이지 서버라고 얘기하는데 그쪽에 대상으로 또 별도의 점검들이 이제 필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수행 계획서에는 꼭 포함을 시켜가지고 서로 협의를 했다고 사전 그 수행 계획서가 보통 이제 사전 어떻게 보면 계획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꼭 포함을 시켜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뭐 만약 그 특정한 서비스에 자기만의 어떤 공격 기법들을 좀 제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컨설턴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꼭 제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번 SQL 인젝션을 날리는데 SQL 인젝션에 특정한 어떤 패턴들을 내가 빼고 싶다. 어떤 슬립 문자라는 것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슬립이라는 공격 패턴을 좀 빼고 싶다. 아니면은 특정한 이제 뭐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을 점검을 하는데 이런 것들의 특정한 패턴들이 서비스에 영향을 줄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담당자들이 알고 있으면은 빼야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한번 협의를 해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캐닝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동 동적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동으로 어떤 스캐닝을 가지고 웹 스캔의 특정 패턴들을 가지고 수많은, 정보들을 이제 파라미터 값에다 적용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사용 여부들을 이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모의해킹이라는 큰 파트에 갔을 때는 스캐닝 작업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스캐닝 과정에서만 밝힐 수 있는 거, 특정한 어떤 백업 파일들을 내가 검사를 한다거나 디렉토리 리스팅 같은 취약점들이나 아니면 이제 전체적인 디렉토리 구조 파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모의해킹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 분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페이지가 만약 100페이지가 있고 파라미터 값이 막 1000개 정도 있다. 그러면은 그 1000개에 대해서 내가 전수 진단을 했다라는 그런 증적 자료는 이 자동 분석 도구에 의해서 결과 값들을 가지고 또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용은 하긴 해야 하는데 만약 이거를 실 서비스에다가 동작을 시켰을 때
염려되는 것들은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패턴들이, 수많은 패턴들이 여기에 삽입이 된다거나, 서비스 게시판에 삽입이 된다거나, 아니면 위에서 이야기했던 이 스캐닝 과정 자체가 디도스 공격 같은 현상처럼 발생이 돼서 서비스의 가용성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장비에 어떤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거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가 있다면은, 걱정이 된다면은 후에 이제 이러한 전수 진단, 여기에 있는 이 패턴들을 다 모든 파라미터 값에 삽입을 해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다, 이러한 증적 자료를 남기고 싶다면은 스테이징 썸이나 아니면 테스트 환경에다가 점검을 한다라고 미리 고객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겠죠. 만약 실서비스로 해도 뭐 별 상관이 없다, 이제까지 뭐 점검을 자기네도 자체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다 라고 한다면은 컨설턴트가 판단하에 이런 패턴들만 우선은 좀 조심을 하고 넣어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진단을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꼭 웹스캔, 모든 풀스캔에 대해서 패턴들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고, 적당한 이제 프로파일링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고객사에 맞게, 아니면 그 서비스에 맞게 미리 이렇게 패턴들을, 한테 정책들을 세울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스크립트 삽입할 때 그런 문구인데, 특히 이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CSRF 공격 같은 경우나 기타 여러 가지 패턴들을 집어넣는 그런 것들, 수동 진단을 할 때 문구인데,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점검을 할 때 일반적인 다른 대중들, 이게 일반 사용자들도 이 서비스를 현재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야간에 진행을 한다면 조금 덜 하겠지만은, 보통 이제 이렇게 근무 시간이나 그럴 때 우리가 주간에 계속 점검을 하다 보면은 다른 대중들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동시 접속사가 굉장히 많은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게시판이 업데이트되고 어떤 질문 사항들이 올라오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과 동시에 어떤 게시판에 특정한 반응들이 이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취약점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얼러창이나 그런 것들이, 단순한 얼러창이나 그런 것 뜨면은 사실 그것들 대중들이 봤을 때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뭔 문제가 발생했나, 혹시 장애가 발생했나,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관리자라고 했을 때 이런 그 보안 담당자가 아니고 이제 운영자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상담에 관련된 그런 관리자들이 봤을 때도 갑자기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는 되고 진행을 하는 거겠지만은, 한 번 더 이거는 보안 점검 중이다라는 그런 표시의 문구들을 이제 원하는 고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실제 이제 범죄자가 하는 것처럼 리얼하게 한번 해킹을 해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는 문구를 좀 정하고 이게 컨설팅을 하는 중이다라는 것들을 해서 다른 부서에도 오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구들을 삽입을, 공격 문구들을 삽입하고 난 뒤에 그 매일매일 우리가 수행한 거에 대해서는 꼭 삭제를 하고 퇴근할 필요가 있어요. 한 번씩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다른 서비스를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수행한 거 말고 이제 접근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게시판, 어떤 서비스 게시판에 이러한 뭐 이렇게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체크한 건데 아직도 지우지 않고 몇 달 전에 점검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느 게시판에 접근했더니 이렇게 얼러창이 뜨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실제 이렇게 공격에서 진행되었던, 실제 공격이 진행됐던 그런 스크립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수행하고 난 뒤에 기록을 했다가, 그 다음에 그 하루 끝나면, 일과가 끝나면은 꼭 한 거에 대해서는 모두 다 삭제를 하고 퇴근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파일 업로드 취약점 할 때도 여러분들 이렇게 그 웹쉘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그 웹쉘을 올리고 난 뒤에 나중에 그 삭제를 하지 않으면은 그게 오히려 역으로 이제 백도어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침해 사고 분석을 하다 보면요. 그래서 항상 기록을 했다가 만약 자기가 지울 수 없다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지울 수 없다면은 담당자한테 그 일일 보고에다가 써놨다가 지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정 정보 요청인데,
우리가 이제 모이킹이라고 했을 때 그냥 자신의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접근하는 사이트들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사이트들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제 테스트 계정 같은 경우를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원 가입을 한 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크로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두세 명의 어떠한 권한들이 다른 어떤 계정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의 계정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원 계정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 게시판이나 아니면 그뭐 최소한의 관리자 권한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계정들도 있을 것 말이죠. 그래서 그런 권한들이 만약 다른 계정들이 있다면은 이제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각각 계정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 페이지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정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뭐 도저히 뭐 주지 못한다, 그럴 수 없고 그냥 뭐 있는 대로 하라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런 페이지에 대해서는 후에 점검할 때도 접근할 수 없는 페이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객들한테 설명을 해줘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할때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우리는 분명히 점검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 계정으로 우리가 사용했던 공격자 계정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페이지였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중요시하는 이 관리자 페이지 대상으로 공격들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범죄자들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관리자 페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들에 대해서도 수행하라고 싶다면은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그 계정, 테스트 계정 같은 경우에도 받아가지고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사전을 협의할 때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협의를 하거든요. 물론 요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협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공격에 진행되는 어떤 IP 같은 것도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정 협의도 해야 하는 것이고, 타스크별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하는 인력들에 대해서도 뭐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수행 계획서에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기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행 계획, 그런 협의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실제 공격에서 영향, 네트워크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좀 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이킹 수행을 할때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 그 신입이 고려할 부분들은 많이 아니지만은, 실제 이제 PL, 프로젝트 리더 정도 되면은 이렇게 담당자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